안녕하세요, 빠비형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 녀석 오랜만에 시동 작업을 해서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시동이 갑자기 안 걸리더라고요. 왜 그렇지? 찾아보니까 불이 안 띕니다. 불이 점화플러그 이그니션 코일로 여기 이그니션 코일에 전기 불꽃이 안 튀어서 불이 안 붙더라고요. 난 기름이 안 빨리는가 싶었는데 함께 보시죠. 자, 근데 이게 그리고 이 액시브 이 세르모다의 슬픈 분실은 뭡니까? 카미트입니다. 아, 카미트에 네. 저거 거 꼽으려고 저거 이름 뭐고 SV 거 그대로 쓰려고 네.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응? SV60 거 쓰라고 재활용 한다고 세르모다 개발 안 할때 저는 기성품만 땡겨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SV 거 땡겨 쓰려고 지금 있다고 이런 시리기 같은 되게 나온 거지. 시리기 같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원가 절감, 개발비 절감 슬리버 될 거를 그지 이게 스고보다는 밥이 더 세다 이거 이제 비슷할게 스펙은 비슷할게 근데 효성이 생각을 잘못했는 기지 너무 원가 절감에 포커스를 두니까 그래 아파도 때리는 거야 존나 아파요 씨발 그래 나비씨 오늘은 하실 게 뭡니까? 세르모다 장착하시고요 응? 응 그렇죠? 그런데 안들어가 이거 그닥 늦지 잠시 촬영 중단. 네, 마지막이죠. 에? 손이 넘어오고 있잖아. 손 뛰고 있다. 삽 뺐네. 이거 의욕 빼노. 이 누가 이래 나? 내가 했구나.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내가. 내가 이따구로 작업을 해놨어. 다시 말까. 내려봐, 내려봐. 여기 됐어 여기 이거 어디서 마이션 배터리인데 캡디로 이거는 스천이 꼽혀있던 그 에이도 쟤씨 지렛대 해라 밑에 거라고 보이냐 도와주고 싶은데 손이 됐어 왜 또 왜 그러는 것이냐 기름이 안에 있는데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 아니 저 스로틀 지금 좀 망해요 스로틀 좀 망하고 고 릴레이까지 녹아 먹는데 아 한마디 해주고 또 뭐 맞지? 이 녀석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그니션 코일로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개선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막 난조치를 해놓은 상태라서 억지로 어떻게 시동을 살려보려고. 예전에 하다가 또 시동 터뜨렸는데 이번에도 뭐 그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키온을 했을 때 이제 릴레이 작동 열쇠 돌립니다. 이게 릴레이 작동 의미인데요. 전기가 키온 신호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스타터 릴레이도 지금 타버렸고 상태가 좀 좋지 않지만 제가 몇 가지 기본적인 점검을 하던 중에 제가 놓쳤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플러스고요.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차체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가 흐른다고 하죠. 헤드에 찍어보고 볼트에 찍어보고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에 찍어보면은 불이 엄청 밝게 잘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선이 어딘가 잘못돼서 지금 마이너스 전원 부분이 입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접지를 해주면은 전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접지 부분을 일단은 보강을 따로 접지 보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임시로 일단 한번 해봤었는데 이 얇은 이거 지금 파워 서플라이에서 나온 전원선입니다. 컴퓨터 전원선 남는 배선인데 어제 이걸로 마이너스 배터리하고 차대하고 직결로 했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배선이 녹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쪽 지금은 아니고 약간 좀 많이 야매스럽지만 남는 파워 코드를 가지고 이제 지금 남는 선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전 접지 보강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크랭킹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릴지. 드디어 시동 걸었습니다. 원인을 찾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빠른 진단을 위해서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웃 유튜버신데요, 유니 SA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미라주 650 카본 모델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가지고 있는 ECU 요 CDI 유닛의 고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 거를 빼서 그분께 갖다 드리고 확인했는데 정상 작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메인 배선과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겠구나 하고 빠르게 조치를 해서 찾을 수 있게 됐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삐형입니다. 이틀 차입니다. 어제는 시동을 터뜨렸고 지금은 보시면은 여기 스로틀 케이블이 지금 끊어진 게 보이죠? 지금 이 스로틀 이게 리턴 라인이고 이게 원래 스로틀 케이블인데 이게 지금 다 터졌어요. 끊어지기 직전이라서 지금 스로틀 케이블 교체를 하고 그리고 스타트 버튼도 지금 이게 망가져서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걸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et it! 자, 스로틀 케이블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조금 만져봤다고 자신감 못하는데 국산 화석한테는 코멧 스타트업 배선에 새롭게 구매한 릴레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릴레이 배선이고요, 스타터 릴레이 신호선입니다. 요 제품이 지금 제가 새로 구입한 200A짜리 랍니다. 현재 중국산이라서 200A가 진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릴레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가지고 자꾸 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짱짱하다고 하는 녀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망가진 릴레이를 제거하겠습니다.
재밌게 타고 노는